평화로운 경기도 여주의 시골 마을. 이 동네에 유명한 뼈 건강 미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아니, 바로 이분? 본인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나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혼자 옮기세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저는 뼈가 아주 튼튼하거든요. 결혼 후 농사일과 공장에서 재봉 일을 30년간 계속해온 올해 나이 52세 백유성 씨. 이 정도 일은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이거 쉽게 옮기세요? 이거 시집 와서 있던 일 제가 다 했어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뼈 나이가 32이거든요. 뼈 나이 32세? 이거 실화인가요? 이것이 제가 뼈가 건강하다는 증거지입니다. 올해 52세이시지만 30대처럼 골격근과 근육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백유성 씨는 30대 초반의 뼈 건강 나이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뼈 건강에 안 좋으셔갖고 오랫동안 누워계셨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질환을 동시에 같이 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아, 나는 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뼈 건강 미인 백유성 씨만의 특별한 비법. 매일 챙겨 먹는 밥상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채소를 중심으로 골고루 먹는 게 포인트. 거기에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야채를 5로 잡고 생선을 3, 육식고기를 2로 잡고 있습니다. 백유성 씨의 한 끼 식사인데요. 일명 532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요? 이것이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무에 칼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뼈 건강 미인 백유성 씨의 무사랑법. 평소 무밥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들기름과 섞은 후에 밥을 짓습니다. 무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갱년기 여성들과 노인들의 뼈 질환 및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어. 백유성 씨의 세 번째 비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한 시간 이상 꼭 등산을 한다고요? 꾸준한 운동과 본인만의 철저한 식단이 백유성 씨의 뼈 건강 비법이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요? 제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운동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아 근데 정말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저는 우유나 멸치를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 네. 무나 뭐 채소, 뭐 시래기 이런 걸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나이는 저랑 같으신데 뼈가 저렇게 젊으셔서 저도 너무 부럽고요. 네? 제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채소 5, 생선 고기 3, 2 아주 좋은 식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유량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흡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골격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셨던 것 같고요. 빠지지 않고 생선 섭취를 함께 하셨던 것도 아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좋은 공기에서 운동하셨던 것도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조금 추천해 드리려면은 이제 앞으로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골 손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칼슘의 대표 음식인 우유 유제품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같이 섭취하신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젊은 뼈 건강 미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